포인트 의심해도 되시고요. 아, 이제야 좀 해가 떨어지니까 좀 살만하네요. 어디 보자.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 확인을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탈색 머리나 여기 하얀색 자켓 입으신 분 성인인가요?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야? 왜 이렇게 노화가 빨리 찾아왔어? 옆에 오빠들 괜히 오해했잖아. 큰일 날 뻔했잖아. 옆에 오빠들 소개시켜줄라 그랬는데 소개 잘못했다가 이 오빠들 경찰서 갈 뻔했잖아. 이래서 노화가 빨리 찾아오면 안 돼. 애들은 애들 같아야지. 옆에 총각들 내심 기대했을 텐데 속상하겠다. 몇 살이야 혹시 니네도 고등학생이야? 어휴,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아휴, 세상에. 옆에 우리 여기 회색 총각도 25인가요? 아, 둘이 일행이에요 그러면? 옆에 주문이 형은 혼자 타신 거예요? 아, 이상한 사람이구나. 고생하세요. 아. 어제보자. 여기 여학생들도 있는. 어우, 유진아, 여기 노란색 반스 입은 얘 좀 클로즈업 좀 해봐. 아주 그냥 이 반스 입고 돌아다닌다고 광고해야 돼. 이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이게 앞만 봐도 이 반스구만이야. 밑에 아줌마들이 이러니까 지배를 한 가지야. 너 봐봐, 너 일어날 때마다 저 밑에 아줌마들 쳐다봐봐. 너랑 눈 마주치고 봐봐, 빨리 밑에 봐봐. 눈 마주쳐 안 마주쳐, 그지? 그래, 큰일 나, 이런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저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르지? 저 옆에 봐봐, 저 옆에 크레이지 서프 보여, 돌아가는 거? 저 남학생 혼자 지금 22인승이 혼자 타고 있는 거 보여? 쟤랑 똑같이 쳐다본다고 지금 사람들이 너를, 어? 자, 여기 우리 여학생들도 있고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 있으니까. 아, 혹시 여기는 커플인가요? 거기 우리 두 분 커플? 그 커플? 결혼하셨어? 아, 부부 사이에요? 아니, 두 분 다 너무 젊으셔서 아니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나이가 혹시 그럼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아,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30대인가요 혹시? 아, 두 분 다 30? 아, 관리 잘했다 둘 다. 많아야 한 25 정도밖에 안 맞는데. 아, 그래서 둘이 서로 안면 먹고 이렇게 뒤에 꽉 잡고 있구나, 부부 사이가. 아이고, 나이도 아직 어린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요. 어? 잠깐만요. 뭐지, 이 시커먼에는 우리 안내양인가? 저기요, 그 죄송한데 그 이상한 부대자료 같은 거 있고 거기서 안내양 하시면 저희도 속상한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 거기 자꾸 가지 말아요. 그 옆에 그 줄무늬 오빠 혼자 왔는데 자꾸 설레이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옆에 파란바지 아가씨랑 일행 아니에요 둘이? 아니, 앞모습이 이렇게 이쁜데, 아니 뒷모습을 굳이 왜 보여주는 거야? 앞모습이 이렇게 이쁜데. 어, 친구예요. 친구? 둘 다 애인 없고? 잘됐다. 저기 제가 잘 아는 25 총각 두 명 있거든요. 어떻게 시간 내시면 소개팅 좀 할까요? 우리 거기 파란바지 언니 그 다리도 짧은데 굳이 다리 보고 그렇게 도도한 척 하지 마시고 사람의 질문을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둘 다 떨어뜨려갖고 강제로 저 회색 조끼랑 2대2 미팅 시킬까 보다. 자, 뭐 대충 뭐 한 바퀴 돌면서 어떤 분들이나 확인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우리 여기 일단 우리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혹시 이게 레깅스인가요? 아, 이게 레깅스만 입고 타기엔 이게 너무 놀이기구가 좀 민망한데. 학생이에요 거기? 우리 네, 학생. 학생이야? 아, 학생인데 뭐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녀. 그런 건 동네에서나 해. 괜히 우리 놀이동산 와봐야 좋을 거 없죠. 자, 힘들으세요. 자, 우리 좀 더 세게 가야 되니까. 자,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아우, 깜짝이야. 야, 회색 조끼도 갑자기 왜 그래? 아이, 놀랬잖아. 야, 야, 기다려봐봐. 내 여기 파란 바지랑 검정색 얘네 소개시켜줄게. 둘 중에 누굴 떨어뜨리지? 둘 중에 한 명만 딱 떨어뜨리면 돼. 잠깐. 파란 바지 잠깐, 거기 유부남이야. 이 아가씨가 미쳤나? 일로 와. 야, 암만 그 사람이, 어? 그냥 옆에 가만히 있다고 해도 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 남자한테. 그래, 일로 와, 그래. 그래, 거기 가만히 있어봐. 우리 25 어딨어? 여긴데. 그렇지, 우리 25 세팅. 야, 거기 가운데 좀 빨리 앉혀드려, 가운데.
야 빨리 자리 좀 비워 빨리. 야 옆으로 회색 네가 옆으로 가면 되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비기라고 그래. 야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어 그래 가운데 앉혀드려 빨리 가운데. 야 얼굴 그만 확인하고 좀 앉혀. 아이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잖아. 야 이 시사한 것들 이거 안 잡아주는 거. 야 검정색 잡아두지 마. 힘들게 떨어뜨렸는데 애를 왜 잡아주니 그냥 냅두지. 야 나봐봐 빨리 얘네랑 2대2 미팅 좀 하게. 야 어디 무슨 얘네 서커스단인가 봐. 아니 애를 어떻게 저렇게 굴려. 야 총각 좀 잡아줘라. 우리 파란바지 불쌍해 죽겠다. 어 우리 파란바지 어떡해. 어 속상하지. 어 굵어 죽게 창피하니까 빨리 두고. 이거 빨리 두고 빨리 두고. 어 어떡해. 야 이런 치사한 놈을 봤나 이거. 야 아니 그거 좀 잡아줘도 되잖아. 그래 자꾸 그런 그 옆에 탈색물이 고등학생 옆으로 보내서. 네? 어? 아이 좀 잡아줘야지 우리 파란바지 이쁜데. 자 이쪽에 우리 부부 사이도 만나러 왔어요. 오, 그래도 와이프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예, 오늘 티셔츠 색깔은 와이프가 고른 건가요? 아니 무슨 케찹이랑 와사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골랐지? 아 이 색깔이 아 영 애매한데. 자 이쪽에 우리 안경 쓴 우리 남학생도 만나러 왔어요. 우리 안경 쓴 남학생은 누구랑 탄 거야? 어 거기 옆에 여자친구. 아 이렇게 넷이 일행이야? 7명이 일행이라고? 야 그럼 남자 2명에 여자가 5명이야? 이야 너 능력 좋다. 야 아니 앞만 봐도 그냥 봐도 멸치인데 이게 어떻게 여자를 5명씩 데리고 다니지? 뭐지 얘? 야 너 매력 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매력은 여기 체크바지 얘가 제일 있는 것 같은데. 야 저 여친 앞에서 저 재롱 떨고 있는 거 봐. 야 그런 건 좀 둘이 있을 때 좀 하지 이 사람아. 오 알았어 알았어 붙고 줄게 붙고 줄게. 야 그런 거 할 거면 예약을 해야지. 이 사람이 옆에 남학생도 있는데. 자 오늘 최고의 우리 인기 스타는 우리 여기 노란색 반스 입은 이 총각 아니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봤을 땐 얘가 오늘 인기 스타야 얘가. 우리 거기 반스 총각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 여기도 25이야? 아 혹시 거기도 여자친구 없나요? 아 있어 여자친구? 없어? 야 잘됐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우리 파란바지가 갈 데가 없었는데 저기가 딱이었구나. 야 우리 파란바지 야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저 빨리 노란 반스 입은 애 쟤 소개시켜줄게.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아니 너 네가 갑자기 거길 왜 나왔어 야. 야 너 저 노란 반스한테 소개시켜주면 큰일나지 이 변태 같은 놈들아. 이것들이 둘이 사랑하나봐. 이 자세가 왜 이래 야. 맞죠? 여도 여도 어서도 요 가오 예, 가오가 또 육체에 지배했네 얘 또. 야 얘 지금 자기한테 멋있다고 생각하나봐. 야 너 어디 무슨 종이 인형 같아. 야, 옆에 차라리 이 형들이 너보다 더 멋있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오호 야 돌았어 어? 아니 도대체 이런 도라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 이 총각들이 마지막 가더니 애들이 이렇게 이상해졌니? 야 너 갑자기 거기서 왜 이상해졌니? 안 그래도 그 도라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아 아깝다. 아 우리 도란바스 어떻게 좀 해결 좀 하려 그랬지. 야 거기 우리 남학생 너 이제 그만 들어가. 너 할 일 다 한 거 같아. 자 여기 우리 검은색 아가씨랑 우리 파란색도 타느라고 수고했어요. 아, 저 검정색 저 이쁜 척하는 거 봐. 나 같은 거 파란바지나 좀 도와주겠다 이 못된 거 사이야.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우리 체크바지 총각들. 어이 아 맞아 아, 여기 꼭 예약했지? 어 불 꺼드릴게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 아니 왜 불 꺼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 아까 했던 거 마저 하셔야지. 어? 우리 체크바지 형아? 야 불 껐잖아. 야 지금 하라고. 아 나 이 바보 같은 사람 좀 진작 좀 하지. 이제 불 켜야 되는데 이제. 야 이 남자 어우 저 붕뱅이 섹시한 거 봐. 어우 미쳤나 봐.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은행해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꼭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나가면 이렇게 미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야,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앵두 너 빨리 들어와야지. 너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이리 두. 아니야 아니야. 너 아까 그런 춤 아까 그 도라이 소개시켜준다 그 이상하게 뛰어댕기는 애. 어? 자, 수고들 많이 드렸어요.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시고 행복한 토요일 만드시고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Thank you.